데스크라인이라고 하죠. 네, 토트넘의 경기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도 고점을 찍었을 때였고 참 보는 재미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집에 데스크 있나요? 데스크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어떻게 방에 이렇게 컷!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데스크라인. 네. 네. 데스크라인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일단 1-8-1 정말 좋았죠.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 데스크라인의 활약이 좋았고 1-8-19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저는 거의 정점을 찍은 네,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 토트넘 축구는 사실 뭐 지금 콘테 감독 오고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는 맛이 있었죠. 수비 라인도 베르통원과 네. 또 토비라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기량이 떨어지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고 중원에 뭐 덴벨레도 있었고 덴벨레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이적을 하긴 했지만 뎀자룡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시소코도 아 시소코 네. 그래도 그때 멀티 자원으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썼어요. 측면도 괜찮고 중앙도 썼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 자원에는 신원이 말할 것도 없었죠. 그 그렇죠. 공격 자원이 데스크였고 D에 델레알리 E에 에릭센 그리고 S에 손흥민 K에 케인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데스크라인 축구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네 명은 경기장 안에서 보이는 시너지를 놓고 봤을 때 사적으로도 친할 거다. 그렇죠. 아, 저는 이 생각을 타서 그리고 예전에 벵거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MSN 보고 메시, 소아레스, 네이마르 보고 MSN은 각자의 기량도 좋지만 서로 간에 이런 결속이랑 유대 관계가 엄청 좋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도 그게 더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메시가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고 네이마르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깨로 아, 그렇지. 소아레스를 이렇게 하면서 그 트러블 시즌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분명히 그라운드 안에서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데스크라인이 그래서 지금 최근 토트넘 공격 라인 중에서는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왜 우리가 데스크 얘기를 하냐? 지금 E가 DSK는 있거든요. 맞아요. 토트넘에. 근데 E가 잠깐 나갔다가 아 D도 있군요. 네, 좀 D도 있죠. 있긴 있죠. 다른 선수가 그냥 있기만 해. 문제지. 네, 있기만 해서 문제. 그 D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문자 D가 되어버렸어. 네. 아 그러네. 소문자 D. 네. 옛날 대문자 D였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E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리턴설이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와 이제 링크가 좀 되고 있는데. 풋볼 런던에서 얼러스티어 골드는 전 토트넘의 선수인 에릭센은 현재 자유계약 심판으로 이적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다. 하지만 토트넘은 에릭센이 복귀하려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옵션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행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토트넘도 이선이 문제인데 그렇죠. 냉정하게 에릭센이 와서 지금 엄청나게 직전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에릭센의 경우는 사실 경기 출전을 하게 되는 것도 당장은 조금 우리가 기적으로 그렇죠. 받아야 될 상황이죠. 네, 저희가 이제 후수를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터밀란과의 계약이 지금 끝나서 FA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에릭센이랑 강력하게 링크가 되고 있는 클럽이 브렌트포드입니다. 네. 이 디애슬레틱에서 제이 에리스가 독점 기사로 이제 냈는데 브렌트포드는 에릭센에게 6개월 단기 계약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1년 연장 옵션이 붙는다. 그러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뛰고 여기 활약 괜찮으면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1년 연장해보는 거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한 상태인 것 같고 에릭센은 올해 말 카타르 월드컵을 위한 덴마크 대표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프로 커리어를 재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금 에릭센이 이제 제세 동기를 이제 삽입을 그렇죠. 했죠. 네. 네, 수술을 했고 제세 동기를 삽입하면서 세리에에서는 뛸 수 없게 된 에릭센은 자신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몸담았던 오덴세에서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릭센은 현재 런던으로 복귀를 선호하고 있고 또 이제 브렌트포드가 또 이제 런던 그렇죠. 연고지니까 네. 브렌트포드는 해당 조건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에릭센에게 정규적인 출전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릭센의 월드컵 행에도 도움이 될 거다. 어쨌든 그렇죠. 지금 쭉 보면 에릭센은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어요. 덴마크 국가대표팀으로서 월드컵을 소화하고 싶고 하는데 지금 팀이 없잖아. 그리고 세리에에서는 못 뛰어요. 그렇죠. 규정상. 네. 저희가 이제 규정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규정상 뛸 수가 없기 때문에 탈익으로 이제 이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적이 아무래도 본인이 뛰었었던 대로 가는 게 좀 좋죠. 아니면 뭐 LADBG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제안이 온다면 저는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브렌트포드 덴마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덴마크 사람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티안 에릭센 입장에서도 덴마크 선수들과 함께 좀 더 오순도순한 좋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다시 한번 선수로서의 복귀 실제 출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브렌트포드가 왜 이렇게 덴마크 선수가 많은가 이게 매튜 베넘이라는 이 잉글랜드 국적의 브렌트포드 구단주가 지금 미트일란 구단주가 돼요. 아 미트일란? 미트일란이 지난 시즌 리버풀하고 챔피언스리그 같이 들었던 맞아요. 챔스 유로파 이런 데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클럽이죠. 덴마크 리그의 강자 중에 한 팀이죠. 이 팀의 구단주가 브렌트포드의 구단주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선수 간의 교류가 많은 편이에요. 이번에 오니에카라는 선수도 오니에카. 원래 이 미트일란에서 지난 시즌 뛰다가 올 시즌 이제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브렌트포드가 이 매튜 베넘 구단주가 예전에 그 축구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통계 이런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처음 딱 승격했을 때 네. 이 영화가 엄청나게 거론됐죠. 머니볼. 머니볼. 맞아요. 네. 덕현이 형 말씀처럼. 제가 이제 브렌트포드 개막전을 했잖아요. 아스날이랑 프리미어리그 이 시즌 처음 문을 열. 저도 그때 이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다른 구단이랑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별화가 돼 있죠. 이 구단의 경우는 형철이가 그렇죠. 뭐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되게 그런 통계적이나 수치적인 거를 엄청나게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일지라도 우리 구단에 잘 맞는다면 이거는 영입을 타진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구단 내부적으로 그래서 스카우팅 시스템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영입 이거예요. 정책이 네.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함께한 인물인 라스무스 안커센이라는 인물도 미트일란에서도 그리고 이 브랜트포드에서도 풋볼 디렉터와 같은 역할로 굉장히 많은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소화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 TMI를 드리자면 라스무스 안커센이 사우샘튼으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사우샘튼이 드디어 가오지형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업체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업체 이제 인물이 라스무스 안커센이 지금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튼도 사실 뉴스풀로 치면은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네. 괜찮은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샘튼의 인수를 담당한 이 회사에 라스무스 안커센이 또 중심 인물로 있기 때문에 안커센을 바탕으로 사우샘튼도 저비용 고효율에 좋은 영입 정책을 바탕으로 구단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노리게 되고 다시 본론을 넣으면 브랜트포드는 이러한 인연 때문에 덴마크 선수들이 유독 많은 편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덴마크 16세, 17세, 18세 감독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에릭센과 같이 있었어요. 호이베르의 스승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협상의 포인트 자체가 아무래도 프랭크 감독이 아는 선수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지도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링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2008년부터 2012년 이 시기였고 에릭센은 브렌트포드 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겠지만 단기 계약으로 인해서 클럽이 잠재적으로 과소비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뛰어봤는데 팀이랑 안 맞는다 싶으면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조금 덜할 수 있는 게 일단 만약에 정말 에릭센이 의지와 다르게 출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해도 덴마크 선수로서 또 이 선수가 가진 경험으로서 팀 분위기에도 그렇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브렌트포드의 스쿼드를 쭉 보면은 스타 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애매하죠. 그렇죠. 스타성이 있는 선수는 저는 냉정히 봐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사실 아이에르도 이름값은 있지만 어쨌든 되게 유망했던 선수를 데려온 케이스고 맞아요. 아이반 톤이 챔피언십에서 잘했고 이제 뭐,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막 라이징 스타라고 한다면 에릭센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런 큰 무대에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죠. 맞아요. 덴마크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브랜트포드가 에릭센을 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에릭센 선수도 자신의 어떤 정말 피치로의 복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인 브랜트포드를 선택하는 거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BBC의 사이먼 스톤도 비슷한 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덴마크의 미드필더인 에릭센 영입을 고려 중이고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만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릭센은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고 당연히 목표는 월드컵. 브랜트포드는 에릭센 영입에 있어서 그들의 덴마크 출신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를 통해서 이점을 얻길 희망한다.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충분히 저는 연결고리 될 수 있다 보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이제 그겁니다. 네. 이제 세리에서는 그 에릭센이 지금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에는 이 심각한 심장 문제가 있는 선수들의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급 경기 출전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세 동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심장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은 세리에에서는 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인터밀란과 계약은 해지가 됐죠. 그런데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규정이 이탈리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프리미어리그는 경기 출전 금지 안 하고요. 대신에 심장 문제가 있거나 제세 동기 달고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기 출전 허가가 있기 전에 스포츠 심장 전문의가 진단을 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투입이 되는 거고. 그 달레이 블린트도 제세 동기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LADBG에서 이제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제세 동기 작동이 멈춰서 급하게 경기장 빠져나가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면밀한 체크 이후에 경기를 또 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에릭센이 저는 프리미어리그 다시 오면 또 나름의 이슈도 되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토트넘 팬분들도 많은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릭센 정말 많이 응원을 지금 모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관리해서 피치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꼭 됐으면 좋겠고 그 예전 데스크 라인에 보여줬었던 그 폼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시 네. 에릭센이 피치에 오를 수 있는 그날 꼭 응원할 수 있겠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덴마크 대표팀이 이 2021년 피파 어워즈에서 페어플레이 상 받았죠. 네, 다시 한번 덴마크 대표팀의 그때 그 멋진 순간에 카에르의 또 이 그렇죠.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 데스크 있나요? 데스크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어떻게 방에 이렇게 따로 책상 있나요? 방에 있어요. 아 저는 책상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집에. 저는 이제 그냥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그럼 어디다 올려놔요?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 데스크는 네. 있는데 그 책상은 있는데 따로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만한 그런 책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책상이라는 게 요즘은 그 대부분의 집들이 그거 막 아일랜드형 식탁이라고 이렇게 D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올려서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작은 책상도 하나 있고 큰 책상도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저도 지금 TV가 올려져 있어서 그 큰 책상은 지금 책상으로 쓰지 못하고 있긴 하죠. 아 그럼 본인이 이게 뭐 책 읽고 이런 책상은 그냥 따로 하나 있는 거네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아일랜드형 뭐 식탁도 책상이 되고 책상 책 읽고 아이패드 그 스탠드 올려놔가지고 터치 이렇게 하면서 아이패드 넘겨보고 그리고 밥 먹고 아 책상에서? 응 그거 다 되죠. 그러니까 좋은 옵션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집은 만족한다 이거죠. 뭐, 자랑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좋다고?